두 개를 걸고 산다고 얘기가 나와. 채식 이주 말고 또 솥단지 건 여자가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암에 걸렸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병 들어갖고 집에 와가지고서 마누라 보고 날 걷어줬으면 이 생각하고 사니?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내. 없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아픈 사람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이름부터 주실까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10년. 10년? 네, 그 정도 됐어요. 근데 10년 됐는데 왜 부부관이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그 저희가 좀 애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애를 막상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어야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떨어져 지낸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주말 부부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요즘에 특히나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성실하고 착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 성실하고 착하다고가 안 나오거든? 왜? 아닙니다. 그리고 나 지금 되게 막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디 아파? 막 구역질 위야?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위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거짓말을 살살 해대고 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너 지금 벌 받았어. 핏덩어리 애 놔두고서 나가서 10년 동안 뭐 했니? 너 그냥 돈만 벌어서 너 집에다 다 갖다 줬니? 꼬박꼬박 돈 보내주고 주말마다 와서 애들 같이 돌봐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아유, 나는 진짜 야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애를 나눠키만 하고 만들기만 하면 애비니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 키우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또 애 열심히 돈 벌어서 아우 나 진짜 욕 나오는데 너 다른 년 밑구녕에다가는 앉혀놨어? 니네 뚝 떨어져 산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너 바람 필 거 다 피고 다 하지 않았냐고. 그것도 잘못한 거, 잘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지방 생활하고 타지 생활하면서 외로워가지고 다른 여자 좀 만나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나 아내한테 소홀하게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0년 동안 타지에서 네가 살았어. 어? 주말마다 찾아왔으면 얼마나 찾아. 손으로 꼽을만 하다, 진짜 딱. 열 손가락 안에도 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돈 벌어서 생활비 따박따박 보내주고 뭐 애 키우는데 뭐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돈 줬다 그러는데 정말 10년 세월 동안 네 마누라가 애 다 키웠어.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암에 걸렸다니까요, 그 생활을 하면서. 벌 받았다니까? 그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오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열이 뻗쳐서 죽겠냐고. 왜 누구네 집 조상에서? 최 씨 집안에서. 기준의 집안에서 열이 뻗쳐서 못 살겠다고. 저거는 사위도 아니라고 자식도 아니라고 내 딸년만 데려다가 저렇게 고생고생 시키고 솥을 두 개를 걸고 산다고 얘기가 나와. 최 씨 기준 말고 또 솥단지 건 여자가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병 들어갖고 집에 와가지고서 마누라 보고 날 걷어줬으면 이 생각하고 사니? 최 씨 집안 조상이 봤을 때는 가소로워. 네가 암이 걸린 건 벌받은 거야. 암 걸려 병이 든 건 불쌍한데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조상에서 이 집 조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어?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병 들어갖고 들어왔으면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놓고 돈이라도 쥐고 들어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 그동안 내가 소홀히 해서 미안해. 나 이거하고 간호 좀 해줘. 하고 맡길만한 뭔가는 갖고 들어와야 마누라가 받아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마누라는 지금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응?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야. 없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아픈 사람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그럼 넌 얘가 힘들 때 뭐 했는데?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는데? 아픈 사람 어떻게 갖다 버려요? 우리 내 마누라 왜 저래요? 어디서 그렇게 마누라한테 큰 소리 땅땅 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동거했던 여자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있어요. 아니, 이게 다 가지고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걔는 말 그대로 네가 돈이 있을 때만 옆에 붙어있던 애야.
돈 없어졌는데 병들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지가 똥기저귀 갈아채워야 되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정말 잘못했다 싹싹 빌어. 새끼가 있으니까 이 마누라도 그래도 한켠에는 요만큼의 정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 이혼 소송은 들어오게 생겼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주 마음을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지. 응? 새끼도 바라봐야 되고 그 여자 무조건 감춰야 되는 상황이야. 제 아내한테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 여자에 대해서 혹시나 눈치를 채고 막 이러는 건 없었어요? 당연히 있으려니 생각해. 뭐 기도라도 올리고 뭐 해야 되나요? 기도를 올린다고 해도 끈기가 없어가지고 지 쓰는 거는 끈기 있게 쓰면서 기도는 뭐 한 달 올리고 말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내가 살려주면 정신 또 안 차리고 나가서 또 딴 여자 만나려고? 아니죠. 그러고도 남게 생겼는데 뭐 아니야. 아닙니다. 씨, 내가 할아버지한테 확인해 볼 거야. 김씨 나랏대 줬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기도 올려주면 얘 정신 차리겠습니까? 두 개. 놔. 헐 대박. 정신 조금 차린대는데? 아, 난 왜 이렇게 네가 못 믿어오냐. 나 미치겠네. 다시 또 물어볼 거야. 대주 마음이 진짜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개. 어휴, 또 아까는 한숨으로 봤더만. 이번에는 네가 진심이다. 지금 마음은 진심인데 안 아프고 나서 마음 변하면 그땐 진짜 죽는다. 어떤 벌전이 떨어질지 몰라. 최씨 기주가 하늘이려니 하고 섬기고 살아. 이 앞에서 지금 맹세한 거야, 할아버지 앞에서? 고맙기는요. 최씨 집안 할머니 조상님들한테 감사하세요. 조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자손이 있으니까 내 자식 지금도 저기 뭐야 과부처럼 살았지 뭘. 응? 안 미안하니? 응? 진짜 정신 차리자. 어? 오늘부터 기도 올려. 이번에는 그래도 정신 좀 차려주긴 하겠네. 어머, 세상에 괘씸해도 괘씸해도 이렇게 괘씸할까 싶었더만. 남자한테 여자는 누구냐? 응? 피를 토하고 내 자식을 낳아준 사람만이 내 여잔 거야. 세상에 내 여자는 그 여자 하나뿐인 거야. 바깥에 있는 건 그냥 떨거지야. 신에서 도와주라 하시니까 아까 파란색, 빨간색 뽑았듯이 절대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아주 진짜 쓰레기 봉투가 아까울 정도인데 한번 살려주자 하니까 한번 살려줄게요.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마누라가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이제는. 예, 그럼요. 고맙습니다. 알았어. 네.